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라지고 텅 빈 도시에 희귀 동물들이 나타났다며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들 보셨을 텐데요. 사실과 거짓 가려보겠습니다.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의 마을, 낯선 동물이 어슬렁어슬렁 도심을 지나갑니다. 네티즌들, 이 동물이 30년간 전 세계에서 모습을 감춘 멸종위기 중 말라바르 시벳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지구가 재부팅됐다 환호했는데요. 이 동물의 정체 뭘까요? 팩트맨이 전 세계 250마리 남았다는 말라바르 시벳과 비교해봤습니다. 척추를 따라 꼬리까지 이어지는 점이 특징인데 영상 속 동물은 꼬리가 좀 더 얇죠. 인도 산림청 관계자와 야생동물 사진작가는 이 동물의 정체 호마 인도 사양고양이라고 밝혔는데요. 멸종 위기종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다음은 파키스탄 특급 호텔을 찾아온 뜻밖의 손님 이야기입니다. 원숭이 무리가 다이빙을 하고 수영장을 통째로 빌린 듯 여유롭게 헤엄칩니다. 그런데 팩트맨이 확인한 결과 이 영상 최근 촬영된 건 맞지만 파키스탄 특급 호텔이 아니라 인도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. 부동산 회사 SNS에 올라온 영상이 호텔로 둔갑한 겁니다. 원래 이런 원숭이 무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. 다음은 바다로 가볼까요? 텅 빈 바닷가, 사슴 한 마리가 신이 난 듯 파도에 몸을 맡기며 뜀박질하는데요.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의 바닷가라며 올라온 영상인데 하지만 이미 2015년에 똑같은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. 알고 보니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5년 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. 사실 이런 뉴스 더 쉽게 믿게 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 자연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텐데요. 가짜뉴스는 가려내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